아이고 반가워라. 아이 머리 하고 계세요?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입 좀 나와보셔 봐. 아유 내가 좀 나오라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사장님은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 뵈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나 여기 저 코미디 코미디.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텔레비전만 맨날 보지. 그래 맞아 텔레비전 저래 텔레비전 저.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인기가 그냥 폭탄이. 폭탄이야 폭탄. 폭탄이야 폭탄. 텔레비전만 보다 더 잘생겼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여기 원장님이세요? 네. 아, 야 여기 원장 그럼 저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됩니까? 여기 잠깐 원장.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같이. 아, 같이 오세요. 네. 아니, 같이 앉으세요. 같이 오세요. 아니라며? 계속. 같이 오세요, 같이. 우리 그럼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예, 안 예, 나와. 나오면 안 돼요. 아이, 참. 아니,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된 거지, 뭘 갑작스럽게 오는 게. 여기가 이 동네 경매장이라니까. 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 이런 데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갑자기 지나가다 이렇게 좀 들렸지만 지금 그 여기서 저 미용실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여기서 16년 인공아파트 앞에서 40년 됐어요. 아, 40년, 16년에서 56년 하신 거예요? 아니죠. 나이가 64인데 18살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요. 전화 오셨는데요? 네. 이거 갖고 가? 네, 예, 갖고 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시오? 네? 아니 안 바빠. 엄마 교회 가셨지. 이 엄마 12시 넘어야 와. 알았슈. 에 놀러 와. 아 여기 네. 아니 여기 지금 처음 와봤어요. 대전 아줌마 딸. 누구요? 대전 아줌마 딸. 대전 아줌마. 아 대전 아줌마님 딸. 아이고 뭐 깔고 의자 공 잔뜩 있어. 그 안에 가봐 의자 잔뜩 있어. 예. 잔뜩 있어. 잔뜩 갖다 앉아. 앉아. 아유 우리 잘생기다. 의자 곧 뒤에 가면 잔뜩 있다니까. 잘생겼어. 예, 곧 갔다가 앉아. 아니 저기 성함을 안 여쭤봤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성함은 일러두기 싫네. 아니 그래도 저 성함을 저희가 또 이제 김종순. 예? 김종순. 아 우리 그 김종순님. 예. 아니, 그냥 샤넬 미용실이라고 그리고. 샤넬 미용실. 아, 왜냐면 제가 브랜드여서 그게. 예. 여기 샤넬 미용실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 여기를 정리를 그쵸? 잘해주시네요. 네네네. 예, 우리 또. 아, 저는 이름이 컴프레스에 있어가지고 창피해서 못해. 아, 왜요? 아, 이름이 너무 부자라. 김민영. 아, 김민영 여사님이세요? 네. 아, 아니, 성함 되게 좋으신데?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 너무 예쁜데요? 예, 네, 김민영 여사님. 아니, 그, 저기,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일 자신 있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뭐, 대한민국 최고다 할 만한 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마. 그 지금 여기 하시는 것도 파마예요? 이건 어떤 파마예요? 그냥 곱슬곱슬 하는 거. 곱슬곱슬. 파마. 머리 저 가발 썼어? 머리 저 가발 썼어? 가발 아니, 제가 이 전체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때로는 여사님 얘기를 못 들은 척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안 들릴 수가 없게끔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귀에 꼭 꽂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럼 동네가 이 근처세요? 우리 여기 나 여기 저기 뭐야 저 삼가파트에 사는데 네. 거기는 왜 촬영터가 돼버렸어 왜? 맨날 거기 가서 촬영하고 그래. 아 요즘은 왜냐면 이런 그 주택가라든가 이런 게 점점 이제 아파트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려면 그런 데가 되게 이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들 좀 많이 오시죠. 거기 아마 그래서 내가 네.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차하기가 좋아서 그리고 또 아마 하나 보다. 근데 답을 알고 계신데 왜 저한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 거야. 어떠세요? 여기 이제 오시니까 이 동네가 좀. 여기 너무 좋지. 여기 동이면 조용하고. 인심 좋고. 인심 좋고. 점잖고. 아니 근데 이게 좀 겨울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조금 약간 좀 힘드시겠어요. 네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길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도 와. 응? 머리 하려면 미끄러져도 와. 그 얘기는 넘어져서도 와. 넘어지시면 안 되죠. 괜찮아 그래. 아 근데
아, 상당히 저 이야기꾼이시거든요. 아, 예, 예. 동네마다 이야기꾼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전설의 이야기꾼들이 계시. 네. 아, 근데 좀 사장님이 무릎을 툭툭 치시는 게 좀 차지 네. 않아. 아니, 좋아서. 아. 나 좋아해, 우리 사람이.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서로? 아니,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어, 그냥. 아, 그래도 뭐 좀 좋으시죠? 아니, 그냥 저기 말해요, 그냥. 말해요. 재석씨가 말하라고. 재밌어 죽었다네. 어른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막 웃고 그러시면은 그냥 다들 잘생겼네니까. 폭탄이다! 폭탄이야! 아니 진짜 폭탄이다! 잘하고. 아유, 감동해.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텔레비에서는 텔레비에서는 이렇게 날치는지 하는데 어쩌면 몸매가 이쁘지? 애기들은 미쳐? 아 지금 이제 하나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10월에 둘째가 이제 태어나. 아니 그때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거든. 네. 결혼은 이제 10년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드라마 같아요. 지금 드라마의 현장 속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 진짜 너무 저희가 한번 그러면 퀴즈를 한번. 네. 네. You kiss? 응? You kiss? You kiss? You kiss? 그 무슨 말이야? 아 이게 어. 이제 퀴즈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You, 아. 당신, 퀴즈, you kiss? kiss? 안 합니다. 됐어! 네. 아 근데 이게 퀴즈 다섯 문제 푸시면 100만 원이에요. 나도. 다시 한번 그럼 확실하게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You kiss? No! no. 아 너무 웃기네. 아 진짜 저는 약간 저 세 분 때문에 너무 웃었어요. 저는 소화가 뻥 뜨는 느낌이에요. 와 나 진짜 저 솔직히 그때가 제일 시원했어요. You kiss? 안 합니다. 아 근데 이 미용실 너무 정감 가지 않아요? 아 정감 가요. 네. 그러면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돼요? 잠깐. 아,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그럼 잠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저희가 의자 가지고. 아 저기 의자 있어요? 아, 있어요. 가시죠. 여기. 여기 좋다. 어르신 여기요. 일로 오세요. 아 저희가 왜냐면 선물도 드려요. 아니 선물은 안 드리겠네. 퀴즈 하나 맞히면 나올 인물들이 아니잖아. 아니 아니 나오셔도 돼요. 아니 그냥 앉아.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아니 아니. 여기. 뭐에 나오는 걸 말해줘요. 볼 거야. 유키즈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어. TVN이라고 아시죠? TVN. 몇 번에서? 17번. 17번. 예. 네. 17번은 여기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아, 지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화요일 밤 11시에 TVN이라는 17번. 난 18번만 좋아. 무슨 18번. 엠비신. 어, 저 깜짝. 응. 어르신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저도 모르게 제가 눈을 보고 말씀하셔서. 예. 예. 아, 18번이라고 보시라. 예. 예. 성함을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름은 난 한묘석이요. 예? 한묘석. 한묘석 여사님이세요? 여사는 무슨 여사? 설명하지. 아 그래도 여사님이시죠? 여사님이시죠. 여자, 저기 여자지. 그러면 형제분은 또 형제분 어떻게 되세요? 아 형제들 다 없어 죽었어 다. 아니 언니 죽었어. 토크가 아니. 처음 만난 우리 유퀴저신데 토크가 상당히 저희가 종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 어. 가게 그만해요. 예? 아니 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토크를 조금만 하려고. 뭐 해? 아니 일단 저기 댁에 가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일 없어 아까. 드립이 뭐지? 그러니까 할 일 없으시면 저희랑 좀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아니 근데 묘성 여사님은 이거 지금 혹시 건봉지 뭐? 아니 조갯살. 예? 아 조갯살? 국 끓여 먹으려고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 아 조갯살. 저는 길 다니다가 검은 봉지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저 검은 봉지에 뭐가 들었나가 그렇게 궁금해요. 아까 먼저 가신 여사님은 예. 미꾸라지가 있었고. 아니, 맞아. 네. 맞아. 네. 고민 같은 거 요즘 있으세요? 우리가? 고민 없이요, 난. 없으세요? 오남매 나서 다 잘 살아. 오남매를 키우셨어요? 응. 야, 오남매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큰딸, 큰손녀딸. 나 오늘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스타 되는 기분이야. 저희가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제가 어머니랑 심층 인터뷰하고 있는데 자기야, 아,
소녀딸, 큰 소녀딸은 시집 가서 미국 가서 밥상에 받으러. 큰 손자 사회가. 나 오늘 스타 되는 거 아니요? 예?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진짜 스타 되는 기분이야. 나 이렇게 많이 찍어서 생긴 것 같은데 얼굴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인데 온 동네 다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하고 따로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여사님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얘기를 자기야. 네네네네. 아니 난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별거요. 아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뭐요? 아 지금 자꾸 그 묘석 여사님 건강하게 살다 가신다고 지금. 어,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어딜 가세요 가시기로. 가야지 저 사람들 구경해서 나 가야겠네. 그러면 자 일단 저기 바쁘시니까 네네네 You kiss? 뭐라고 할게? 예? 예, 예. 예, 예. 아, 좋다. 아. 혹시 그 100만 원을 타시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돈 쓸 때야 많죠. 잘 됐네요. 저희가 일단 저희가 바뀐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나 빼고 다 하는 뭐 오래된 춤 뭐 이런 게 저희가 드릴 퀴즈의 키워드예요. 그렇죠. 하나를 먼저 묘성 여사님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서 다 골라? 네, 하나만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고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나는 글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벚꽃? 벚꽃! 가장 오래된 벚꽃. 아, 자. 일단 묘성 여사님은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선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가장 오래된 벚꽃 축제는 매년 4월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입니다. 예. 군항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진해에 이 인물의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지낸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명언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누군지 아나 내가? 그걸. 자 가장 오래된 벚꽃 축제는요 매년 4월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고요. 어 갔다 오셨어요? 응. 어 그, 거기 동상 있을 거 아니에요. 묘성 여사님. 거기 갔다 왔어. 묘성 여사님, 요거 좀 군항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진해에서 추모제를 지낸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필사즉생 이 인물은 누구일까?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그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3. 2. 그 이름을 누군지. 1.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이거. 아. 장군이시죠. 물론, 나 그런 건 못 봤어. 아, 아쉽습니다. 거기 갔다 오셨어요? 응, 구경했어. 자, 그러나. 빨리 얼른 축제 선물입니다. 자, 자, 여기. 드디어, 네. 우리 두 분 여사님을 위한 스페셜 빅 이벤트가. 자,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돼요. 우리 자기 백에서 하나 뽑으십니다. 네. 이 안에는요. TV 최신 핸드폰, 태블릿, PC, 무선 청정기, 공기 청정기, 에어프라이어, 캡슐, 커피 머신, 토스터기, 킥보드, 다양한 인싸템까지 쭉. 여기 그거 있다고? 네, 잘 뽑으시면 돼요. 여기 그거 있다고? 청소기. 청소기. 자, 그럼 먼저 뽑으시죠. 자, 그러면 먼저 한묘석 여사님이 하나 뽑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드려요.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이거 써볼까? 이거. 바로요. 자, 묘석 여사님. 그게 뭐예요? 거기 드러남? 아니, 절대 저거 뭐 있을지. 자, 우리 한묘석 여사님께 드릴 선물.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 필요하지 않아요. 난 다 살만 해요. 그래도 혹시 뭐 TV 뭐 이런 거? 아니, TV도 있어, 두 개나. 그럼. 애들이 잘 사니까 다 얼마나 부잣집인데. 어? 아, 그러세요? 표정이 좋은데요? 자! 우리 한묘석 여사님께 드린 상품은 뭐야? 닭다리 쿠션. 뭐? 이건 없으실걸요? 닭다리? 닭다리가 어디 있어? 시켜드립니다. 닭다리 쿠션. 닭다리. 자, 닭다리 쿠션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이, 뭐 저 그런 건 뭐 했다. 아이고, 닭다리. 그게 뭐예요? 닭다리 쿠션. 닭다리 쿠션. 아이고, 웃어 죽겠네.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쿠션, 쿠션. 막상 아니, 막상 여사님께서 예. 닭다리 쿠션 하니까 너무 당황하셨는데 닭다리? 이거 있으세요? 이거 있으세요? 아이 없어, 있어, 없어. 네. 재밌으세요? 아니. 보계사님 재밌습니까? 아니, 아니. 어머. 잘못했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별로요? 자, 일단 아, 그러면 요번에 보교사님. 우리 보교사님. 아이고, 진짜 너무 웃기네. 나는 눈 감고 들어가. 아니, 깊숙하게, 깊숙하게, 그렇죠. 깊숙하게 뽑아봐. 깊숙하게 뽑아봐요. 나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예, 예, 예. 빨간색. 나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예, 예, 예. 빨간색. 깊숙하게 네. 들어가서 뽑아봐야지. 자, 우리 보교사님. 어, 자기야. 뭐야 또? 그 구석을 그렇게. 어, 자기 이게 뭐야? 아니 느낌이 여사님. 아니 느낌이 여사님. 보교사님. 보교사님은 뭐 혹시 받고 뭐 TV, 뭐 에어프라이어, 청소기.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받겠어요.
이걸 봐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난 나오는 대로 그냥 받겠다고. 자, 우리 여사님. 우리 보교사님은? 우리 보교사님은? 다른 걸 드립니다. 어디 봐. 아, 진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뭐가 그래요? 너무 중고가. 자, 우리 여사님은? 생선 슬리퍼! 이야! 생선이 어디 있었어? 생선 이거 너무 좋아요. 좋다. 예, 예. 아이, 어디서 저런 걸 또. 여사님! 아이, 그게 낫다. 야, 이거 잘못해서 내일 구우시면 안 돼요. 세상에. 한번 신어보실래요? 아니, 여사님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좋아, 집에서. 한 번만 신어보세요. 보교사님. 보일까봐 징그럽다. 아이고. 아, 이쁘다. 여사님. 이거 한 번만 신어보세요. 이쁘면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래요. 이게 좋으시네요. 여사님, 제가 한번 신겨드리겠습니다. 이건 필요도 없어. 예. 지금 아니. 여사님께서는 오히려 생선 슬리퍼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두 분께서 바꾸셔도 돼요.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것도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게 낫다. 세상에. 아니, 이런. 아니, 교실에서 신는 아니. 내일 운동할 때 요 슬리퍼 신으시고 묘성 여사님은 이걸로 예 이렇게 잠깐 있어봐요. 허리 운동하시고 예.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 아니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맞아. 말라고. 맞아요. 좋잖아.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받겠어요.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난 나오는 대로 그냥 받겠다고.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 아니 그 이름을 이 정도 신는 사람한테 이걸 뭐야 이게. 아이고, 근데 나이키도 신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뭐야 이게. 나중에 38만원짜리요. 아, 잠시만요. 예. 우리 여사님이 신으신 신발 38만원짜리라고 하시네요. 예, 예, 38만원짜리. 아 근데 웃기네요. 여사님 웃기지 사다요. 않아요? 저희가 어?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근데 이 서문은 왜 아니 선물을 요거 요즘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런 거 좋아해요. 안 그래요? 여사님 이거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아니 갖다 집에서 신어 끌어. 그래요. 여사님 그러면 저 두 분 건강하시고요. 네. 묘성 여사님 들어가세요.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저희들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오히려 짐이 하나도 생긴 거 아니니까. 여사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우리 첫 번째 네. 유퀴저 두 분에게 혹독하게 혼이 났습니다. 아, 혹독하게 네. 이제. 아, 저기 좀 닭다리하고 우리 생선 슬리퍼. 생선 슬리퍼. 아, 오셨다. 한 분은 닭다리. 아, 그거 아까 16일, 4월 16일. 저거 드릴게요. 예. 저희가 4월 16일 화요일 날에요, 선생님. 예. 밤에 17번. 내가 찍었으니 한번 보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7번. 아니, 채널이 고장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TVN이라고 있어요. 아. TVN이라고 저희. 몇 번이죠? 예? 몇 번? 17번. 잘 보셨습니다. 예. 나는 17번. 저기 어디서 아니 여기 아니, 이봐요 평균 이런 거 봐봐도 아니 근데 여사님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아 왜 아버님이에요? 네. 저도 갑자기 뵀는데 아 그래서 뭐 한번 다 몰라